아, 저기 봐. 달님이 어둠 속으로 숨고 있어. 이렇게 달님이 숨던 밤이면 파도가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어. 너희들도 듣고 싶다고? 그럼 지금부터 들려줄게. 바다가 아끼던 한 인어의 이야기를. 바다는 가끔 달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곤 한데 깊은 바다로 가라앉으며 점차 굳은 눈물을 바다요정의 눈물이라고 불러. 바다요정의 눈물은 너무도 아름답고 강해서 그 눈물을 중심으로 여러 왕국이 생겨났대. 그중 사일런트 오션 깊은 곳, 인어들의 왕국 티어크라운에 달처럼 하얗게 빛나던 한 보석 인어가 있었어. 병사들이여,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즘 무태 쿠키들이 심상치 않은 것은 모두 알고 있겠지? 예! 약속의 때마다 나타나는 바다님의 모습을 보러 모두가 모여있다. 특히 육지의 것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름칙함을 남기곤 하니 이럴 때일수록 안심해선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바다 요정의 눈물에는 별 이상이 없나?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후면 대월식이 시작되는지라 조금 불안정할지도 모른다는 거군. 알겠다. 크림슨 코랄 쿠키! 크림슨 코랄 쿠키! 물거품의 약속을 시작해야 하는데 왜 오지 않으세요? 아가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막내가 벌써?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리더니 들떴나 보구나. 그럼 이만 가볼까? 사랑스런 나의 동생 화이트펄 쿠키가 기다림에 지치기 전에. 드디어 이날이 왔어. 나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될까? 나도 다른 보석 인어들처럼 이 바다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아가씨, 크림슨 코랄 쿠키를 모셔왔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화이트펄 쿠키, 우리의 작은 진주.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응, 드디어 나도 바다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얼마만의 의식이야? 미스틱 오팔 쿠키님의 물거품의 약속 이후로 처음이네? 아, 이번에도 바다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지? 화이트펄 쿠키는 무슨 능력을 가지게 될까? 아, 나도 이렇게 떨리는데 화이트펄 쿠키는 얼마나 떨릴까? 화이트펄 쿠키! 바다님을 불러줘! 모두 조용! 지금부터 의식을 시작하겠다. 바다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작은 보석이 당신의 힘을 나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님이다! 바다님! 드디어... 바다님에게서 목소리가? 드디어 이 힘을 당신에게 드릴 때가 되었군요. 바다님이 직접 내게 말을 걸었어? 달을 닮은 당신에게 바다의 축복을. 바다님, 바다님! 저도 이제 진정한 보석 인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이건 당신들께 드리는 힘. 이 바다는 당신들로 인해 안전할 테죠.
껍데기 속 하얗게 반짝이는 작은 달. 달빛이 없을 때에야 밝게 빛나리라. 이제 나는 그를. 바다님이 직접 말씀하시다니 이런 적은 없었어. 화이트펄 쿠키, 뭔가 느껴지니? 자, 두려워 말고 너도 네 힘을, 너만의 바다를 펼쳐내주렴. 자매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화이트펄 쿠키? 크림슨 코랄 쿠키. 이상해. 원래 이렇게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화이트펄 쿠키, 힘을 받지 못한 거야? 바다님은 분명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에이, 설마. 방금 힘을 받아서 익숙지 않은 거겠지. 맞아.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인데. 그 누구도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한 적은 없었어. 아니야. 나는... 화이트펄 쿠키! 힘을 보여줘! 잠깐, 다들 조금만 진정하도록. 화이트펄 쿠키! 화이트펄 쿠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가씨! 화이트펄 쿠키! 화이트펄 쿠키? 지금 왕국 밖은 위험해! 병사들이여! 당장 화이트펄 쿠키를 쫓아라!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아! 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바다님! 왜죠? 왜 제 손끝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화이트펄 쿠키! 화이트펄 쿠키!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분명 바다님은 내게 말을 걸었는데 어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쪽은 물끝이에요, 아가씨! 제발 돌아오세요! 나도 다른 보석 인어들처럼 파도를 커튼처럼 펼쳐내고 날씨를 노래하고 손짓 하나로 물결과 대화하고 싶었어! 나도 이 바다를 빛내는 보석이 되고 싶었다고. 야! 아가씨! 남아있는 티어 크라운의 백성들은 더 없나? 예,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설마 물거품의 약속이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그럼 화이트펄 쿠키는 힘을 받지 못한 거야? 바다님의 계시는 진짜였어. 너도 들었잖아. 우린 그저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걸지도 모르지. 화이트펄 쿠키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없어서 걱정돼. 돌아온 거야?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정혜가 그 뒤를 쫓고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알겠다. 너희는 이만 돌아가도록. 글라스 마린 쿠키, 너는 못다한 연애 준비를 마저 해주지 않을래? 모두 함께 연애를 즐겨야지. 약속의 날에는 항상 그랬잖아. 응, 물론이지. 화이트펄 쿠키가 돌아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게. 그가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지 말아요. 미스틱 오팔 쿠키, 눈물의 상태는 어때? 바다님이 슬퍼하고 계셔. 물거품의 약속 뒤로 더 불안정해진 것 같아. 어떻게? 곧 대월식이 시작될 텐데. 월식이 시작되면 바다님의 힘이 더 불안정해지잖아. 우리의 힘으로 안정시키기엔 부족해.
난감하군.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물 위에선 두 발 달린 것들이 바다의 백성들을 하나둘 잡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월식이 오면 우리 왕국도 불안정해진다는 걸 쿠키들이 눈치챈 걸까? 그럴 리 없어. 쿠키들은 언제나 바다의 것들을 노려왔지. 그뿐이야. 화이트펄 쿠키는 좀 어때? 돌아와서 푹 쉬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뭐? 아직도? 지금쯤이면 왕국 밖까지 갔겠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갔겠지만 바다 요정이 눈물을 방비해야 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그래,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말은 하지마, 크림슨 코랄 쿠키. 눈물과 이 왕국을 책임져야 하잖아. 그래, 크림슨 코랄 쿠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그래, 너희 말이 맞아. 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땐. 큰일 났어요. 어? 프릴 해파리맛 쿠키다. 마침 잘 알았어. 그런데 화이트펄 쿠키는? 큰일 났습니다. 화이트펄 쿠키. 화이트펄 쿠키가 그물에! 뭐라? 작살, 그물. 이 배엔 온통 살벌한 것들 뿐이구나. 이제 대월식이 시작되면 모두가 신비어종을 찾아 헤매겠지. 이제 곧 대월식이 시작된다. 평소엔 볼 수 없는 신비어종이 고개를 내미는 때지. 로드 오이스터, 자네도 손을 빌려주어야겠네. 신비어종은 부르는 게 값이니까 말이야. 한 마리라도 놓치면 손해라네. 잠깐, 그런 말은 못 들었어. 분명 이 배가 문제없이 항해할 수 있는지만 봐주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걸로 만족하나? 로드 오이스터, 그 어깨에 달린 책임이 막중하다던데.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겠나? 이런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네. 손을 빌려준다면 자네 몫은 어렵지 않게 챙겨줄 테니 이 기회에 일확천금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는 건 어떤가? 어깨에 달린 책임. 전복맛 쿠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일확천금이 있다면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테지. 하지만 응? 저 빛은 반사된 달빛인가? 아니, 저건 쿠키? 이봐, 그물잡이! 저기! 저기에 쿠키가 빠져있어! 이건... 이건 나! 나! 쿠키가 아니잖아... 이너? 당장 전복맛 쿠키에게 보고를! 그럴 필요 없다. 대체 뭘 건졌길래 이리 호들갑... 안 돼! 안 돼! 이대로 내가 꿈꾸던 바다를 포기할 순 없단 말이야! 내가 꿈꾸던 바다를...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파도를... 이건... 바다 신의 전설에나 나오던 보석이노? 그 전설이 사실이었다고?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건가? 그렇다면 이 인어를 수조로 옮겨라! 대월식이 오기도 전에 이런 귀한 걸 잡다니,
역시 우리는 운이 좋군 그래. 좋아. 이런 날은 기념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오늘 밤은 파티를 열자. 나가야 해. 여기에서 나가야 해. 꼼짝도 하지 않아. 내가 힘을 받았다면, 그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바다님, 바다님, 어째서? 당신은 단순히 붙잡힌 슬픔에 눈물 짓는 게 아니군요. 다가오지 마!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아니, 해칠 수도 없죠. 내겐 그럴 힘이 없어요. 너는? 당신의 눈은 정말 아름답네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눈동자. 마치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같습니다. 그건... 그게 나의 보석이니까. 당신이 지닌 생명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고민은 아무래도 좋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너른 바다에 몸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당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로드 오이스터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또 왔구나.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야? 물론이죠. 바다가 잔잔하네요. 이런 날이 배를 띄우기는 좋다 하더군요. 배? 아, 모르시겠군요. 우리의 세상은 당신들의 세상과 다르니. 쿠키들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티어크라운에선 이걸 의지 없는 나무고래라고 불러. 로드 오이스터! 로드 오이스터 계십니까? 역시 여기 있었군. 지구하신 오이스터 가문의 희망, 나의 벗.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네. 돕다니, 대체 뭘... 이 수조 앞에서 말소리가 끊이질 않더군. 꽤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던데. 뭘 알아냈지? 말해주지 않겠나? 특히 이 바다에 대한 것. 바다신, 인어들. 뭐든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말해주면 좋겠네만.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런 말을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 우린 이 인어를 좀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해. 단순히 신비어종이란 말로 가둬둘 순 없는 존재야. 이런. 아무래도 우리의 로드 오이스터께서는 도와주실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바다의 사랑을 받는 인어요. 그럼 당신이 말해주겠나? 날 여기에서 내보내줘. 예상한 대답이야. 이거야 원. 신사적으로 대해드리고 싶어도 뜻대로 되질 않는군. 자, 다들 저 인어를 당장 수조에서 꺼내도록. 이 바다에 대해 모조리 알아내겠다. 뭐라고? 예! 제발 날 내버려둬! 나를 내버려줘! 그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 입을 열 때까지 취조를 멈추지 마! 오이스터 가문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다들 당장 그만둬요! 이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이라니! 전복맛 쿠키, 이 바다의 생명이란 생명은 모조리 쓸어버릴 생각인 거야? 여바란 듯 펼쳐진 보물을 가져가지 않는 쪽이 어리석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로드 오이스터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네. 전복 가문과 오이스터 가문의 우호 관계가 깨지는 건 나도 바라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오이스터 가문이 나의 신념을 맡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 이런. 드디어 그 유약한 심성에 심지가 들어선 모양이군, 로드 오이스터. 하지만 그게 이런 방향이라니 아쉬울 뿐이네. 자, 못들 하나! 어서 로드 오이스터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하, 이거 참... 적당히 겁만 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다니... 조금 놀랐습니다, 로드 오이스터. 저 인어가 우리 소나귀에 있는 이상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 내 오늘은 물러가 드리지요. 하지만 로드 오이스터, 내가 이 바다의 모든 것을 손에 넣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네. 너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글쎄요, 그건... 그렇네요. 당신을 보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아? 그러게 말입니다. 제 가슴 한켠에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가문을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나 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오이스터 가문을 위해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국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다가 잔잔하네요. 아직 잠에 든 걸 거야. 파도는 잠꾸러기면서도 변덕쟁이라 잠을 깨우는 걸 싫어해. 재미있는 비유군요. 아, 그러고 보니 들었습니까? 곧 대월식이 시작된다고 해요. 대월식에만 볼 수 있는 진귀한 물고기들을 잡겠다며 전복맛 쿠키가 단단히 벼르고 있더군요. 뭐? 그게 정말이야? 로드 오이스터, 부탁이야. 나를 풀어줘. 왕국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내 왕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 가문을 위해 바다로 나선 나와 다를 바가 없어. 놓아줘야 해. 아니, 놓아주고만 싶어. 하지만 화이트 펄 쿠키를 풀어주면 그땐 전복맛 쿠키가 정말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화이트 펄 쿠키, 난... 와! 갑자기 이게 무슨... 방금까진 분명 잔잔했던 바다가... 울부짖고 있어. 이건... 크림슨 코랄 쿠키! 크림슨 코랄 쿠키가 온 거야! 나를 구하러! 고래여! 두 발 달린 자들을 나르는 저 의지 없는 나무 고래를 박살내라! 나의 참외를 데려간 저들에게 바다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줘라! 내가... 아니, 바다가 흔들리고 있어. 이게 인어의 힘? 이발 로드 오이스터, 여기 있나? 마침 잘 왔네, 전복맛 쿠키. 더는 안 돼, 이 인어를 놔줘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원물을 그리 쉽게 놓아줄 수는 없다. 여길 봐. 선체가 뚫려서 바다가 훤히 보일 지경이잖아. 이대로는 배가 가라앉는다고. 그래, 그러니 배가 버텨주는 동안 수확물을 모조리 챙겨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아니, 이게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이야. 화이트 펄 쿠키, 물러나요! 로드 오이스터, 대체 무슨 짓인가? 소조의 금이... 로드 오이스터! 수정 청세 치군단 돌격 준비! 이 나무 고래를 가라앉혀 두 발 달린 것들에게서 화이트 펄 쿠키를 구출하라! 크림슨 고래 쿠키! 나 여기 있어! 어? 화이트 펄 쿠키! 바다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렴, 화이트 펄 쿠키. 다신 저들이 인어를 탐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박살내줄 테니. 아니야, 크림슨 코랄 쿠키! 그러지 마! 화이트 펄 쿠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알지만 날 도와준 쿠키가 저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바다는 늘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걸, 화이트 펄 쿠키. 그건 알지만 제발 부탁이야. 나는 그 쿠키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화이트 펄 쿠키. 어쩔 수 없군. 모두 공격 중지! 더 이상 두 발 달린 것들과 마주할 필요 없다. 모두 후퇴하라! 바다가 잠잠해졌다. 타타들 서둘러 배를 보수해! 아이, 피해가 너무 커. 육지로 돌아갈 순 있는 거야? 로드 오이스터님이 대처를 잘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런 상황에 수확물을 챙기자는 말이나 하다니... 여론이 심상치 않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봐, 로드 오이스터. 잠시 이야기 좀 하지. 항해사, 항해사 없나? 지금 여기가 대체 어디지? 아, 여긴 소용돌이 지대예요.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다고요! 정복만 쿠키. 자네의 그 선택 덕분에 선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네. 더구나 중요한 순간 선장의 명을 거스르는 자와는 나는 일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자네 가문의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이 배에서 내려주길 바라네. 제대로 정비할 틈도 없이 내쫓아버리다니. 이래서야 무사히 돌아갈 수도 없어. 로드 오이스터! 전방! 전방에 암초가! 길을 돌려! 왜 해! 말을 듣지 않아요! 으악!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 그래. 전복만 쿠키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란 걸. 숨이 막혀와. 바닷물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나를 짓누르던 책임감. 내가 없으면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건가?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니었나? 당신은...
당신도 그런 얼굴을 할 줄 알았구나. 혼란스럽고 울분에 찬 얼굴. 화이트펄 쿠키, 당신이 어떻게... 내게 자꾸 말을 걸던 네 목소리가 귓가에 어른거렸어. 자, 내 손을 잡아. 이건 더 이상 숨이 막히지도 눅눅해지지도 않아요. 그건 바다님이 나를, 우리를 굽어살피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편안하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다니 꼭 꿈만 같군요. 물살을 가르는 반죽, 부드럽게 받쳐주는 파도. 바다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쩌면 쿠키들은 바다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너는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쿠키구나. 너라면 그럴 줄 알았어. 자, 이리 와. 그런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어. 여긴 우리 보석 인어들의 왕국, 티어 크라운. 그 왕국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야. 우린 여길 바다님의 안뜰이라고 불러.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루 종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만큼이요. 봐, 수면에서 달빛이 내려오고 있어. 커튼처럼 왕국을 감싸는군요. 평화로워 보입니다. 꼭 그렇지만도 아는 걸.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석 인어는 바다님의 힘을 받고 왕국을 지키는 존재야. 바다님은 왕국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들은 그런 바다님을 우러러보며 왕국을 가꾸어내지. 하지만 왕국이 언제까지나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야. 가끔은 바다님도 흔들리시곤 해. 바다님이 흔들리면 우리 왕국 또한 흔들거려. 그때 보석 인어들이 나서서 바다를 지키는 거야.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티어 크라운이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분명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본 모든 것들을 견주어도 당신만큼 빛나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그거 알아? 그 말 한마디가 날 진정으로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아. 바다님이 날 작은 달이라 불렀어. 여태껏 그런 말을 들었던 보석 인어는 없었는데. 이대로 월식이 지나가 버리면 작은 달은커녕 더 이상 보석 인어조차 아니게 될 거야. 그런데도 너는 날 빛나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거야? 작은 달... 당신과 꼭 어울리는 말인걸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라도 난 당신의 빛을 바라볼 테니까요. 달을 바라보는 바다처럼? 예, 당신을 바라보는 지금의 저처럼요. 그거 정말 아름다운 말이네. 커튼처럼 날 감싸는 것 같아.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대로 모든 게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올라와. 이제 곧 무치야. 제가 저 바다 아래 속을 거닐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럼 이만 해요. 작별 인사는 잠시 미뤄도 될까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 우린 그저 잠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거 좋네요. 이제 곧 대월 시기네요. 조심해요, 화이트펄 쿠키. 대월식.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 바다님의 힘 때문인가요? 정말 바다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바다가 당신을 작은 달이라 불렀다면서요. 그건 어쩌면 스스로 빛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달? 네,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달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건 어떤가요? 정말 그런 걸까? 나는 내게도 힘이 있는 걸까?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달입니다. 그럼 넌 바다구나. 오로지 나만이 빛나는 바다. 이 진주를 받아. 나의 눈물, 인어의 보석을 지닌 자는 더 이상 바닷속에서도 눅눅해지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 이걸 가지고 나를 만나러 돌아와줘. 바다님의 힘을 얻고 진정한 보석 인어가 된 나를. 어떡하지? 너무 떨려. 이 앞에 서는 게 이렇게나 떨리는 일이었나? 바다가 당신을 작은 달이라 불렀다면서요. 그건 어쩌면 스스로 빛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달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건 어떤가요? 나는 그 쿠키를 믿어. 그 쿠키 말대로 나는 달이야. 바다님이 사랑하는, 그 쿠키가 사랑하는 스스로 빛나는 달. 손끝에서 힘이 느껴져. 바다님, 이게 진정한 제 모습인가요? 그래요.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자. 당신의 힘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나는 힘. 당신이 있기에 대월식이 오더라도 이 바다는 안전할 거예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었어! 진정으로 바라던 나의 모습이! 달빛이 사라졌어! 어째서? 아직 월식까지는 시간이 남았을 텐데. 이건 월식이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가씨! 프릴 해파리맛 쿠키! 다른 분들께선 벌써 물끝으로 나가 계세요. 응, 우리도 얼른 가보자.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와 맞섰던 존재가 돌아왔어. 우리를 잡기 위해. 대월식이 시작된다. 그물을 던져라. 작사를 내려라. 고개 내민 바닷것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라. 에이, 저 나무 고래 좀 봐. 대체 뭘로 장식한 거야? 단단하고 무식해. 이전에 보았던 나무 고래들과는 달라. 꼭 바다에 맞서는 법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이 정도 침략에 무너질 티어 크라운이 아니다. 자, 자매들아, 준비해라. 바다님이 내린 힘을, 이 바다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역시 나타났구나, 보석이너야.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반짝임에 휩쓸리게 될걸? 으악! 파도가 제멋대로! 전부 휘감길 거예요. 들어봐,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를. 해초가 올가미처럼 선박을 옥죄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죄송합니다, 전복맛 코키. 이대로는 역부족. 바다 신의 전설이 아주 거짓은 아니었나 보군. 지난번엔 긴가민가 했다만 바다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은 바다의 힘을 다룰 수 있다지. 그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건 뼈아프지만 필시 바다 요정의 눈물에 관한 전설도 진실이다. 바다 요정의 눈물에 모여든 존재들을 잡아다 팔면 우는 게 값일 테지. 야지껏 잡은 신비어종마저 잃을 수는 없으니 일단 지금은 모두 후퇴! 후퇴해라! 도망치는데? 추격할까? 포기한 자의 눈빛이 아니었어. 금방 다시 찾아올 거야. 우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야. 지금은 우선 다친 이들을 먼저 살펴.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맑은 빛. 이건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 이건 바다님. 작은 달. 바다님, 저 마음속에 언제나 바다를 품었어요. 아름답고 강대한 나의 바다. 티어 크라운만이 나의 바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저기 보이는 저 뭇 위에서 두 다리로 걸으며 꿈을 꾸는 나만의 바다가 있어요. 당신은 수면에 비친 달처럼 일렁이는군요. 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떨리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죠. 육지의 것을 바다로 삼은 저는 물속에서도 무태서처럼 떨고 있어요.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로드 오이스터님,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아직 조금 더 쉬고 싶어. 모두가 궁금해하고 계세요. 배는 어찌 된 건지, 어떻게... 혼자 살아 돌아왔는지... 곧 모든 걸 설명해 줄 테니 오늘까지만 기다려줘. 오늘까지만이라도 달빛에 취해 꿈을 꾸고 싶으니까. 빨리 바다로 다시 나가서 보석이 너를 잡아야 하는데. 그게 지난 습격 때 입은 피해가 심각해서. 그 인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로드 오이스터는 바다를 그런 식으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하기도 했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전복맛 쿠키님? 선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단 말이지. 나약한 녀석들, 어떻게든 바다로 가야 하는데. 저기 봐, 로드 오이스터야. 그 무시무시한 폭풍은 찐바다에서 살아 돌아왔대.
제법이군. 요즘 오이스터 가문의 신뢰도 높아지고 공화국을 대표할 대단한 쿠키가 되겠... 전복맛 쿠키... 그럼 이만... 요즘 로드 오이스터의 입지가 너무 올랐군. 진쟁, 그 바다에서 살아 돌아올 줄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우리 상단과 거래하던 가문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 무슨 일인지 물어도 다들 피하기만 하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문이... 다들 내가 뭔가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 진주는 바닷속에서도 햇살 속에서도 여전히 깨끗하게 빛나는구나.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거라고 했던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팔 순 없어. 화이트펄 쿠키. 눈을 감아도 당신의 달빛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로드 오이스터! 전복맛 쿠키,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이렇게 차가울 때가. 요즘 자네 상단이 많이 힘든 모양인데 괜찮나 해서 왔네. 자네에게 손을 벌릴 일은 없어. 뭐, 그럴 수 있다면 그러시게나. 그나저나 품에 숨긴 그건 뭔가? 귀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만. 가격도 비싸 보였지만 일반 보석과 다른 느낌인데 아주 오묘한 반짝임. 바다에서 난 거라면 어디서... 보석이 너의 보석인가? 과연... 그렇다면 로드 오이스터가 그 험한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도 말이 돼. 바다로 나갈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테니 반드시 손에 넣겠다. 로드 오이스터님, 이대로는 가문의 유지도 어렵습니다. 그 품에 있는 귀한 보석을 팔 순 없을까요? 로드 오이스터님께 소중하다는 걸 알지만 부디 로드 오이스터님과 함께한 저희도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팔 수밖에 없는 건가? 가문을 위해서라면 화이트펄 쿠키도 이해해 줄까? 로드 오이스터! 전복맛 쿠키,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힘이 많이 빠졌군. 이때를 노려 압박해야겠어. 가문 걱정에 반죽이다 홀쭉해졌군. 괜찮나? 오이스터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네. 자네도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나? 품에 숨긴 그건 말이야. 뭐? 이 진주는 절대 팔지 않아!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가문의 빚은 늘어만 가는데 아직도 고집을? 그 보석을 내게 팔게. 어떤 값보다 더욱 높게 쳐주지. 뭐? 하지만... 아직도 지킬 자존심이 남았나? 가문이 다 무너지고 진주만 남으면 퍽이나 그 가치가 빛나겠군. 전복맛 쿠키의 말도 일리가 있어. 가문이 사라지고 나만 남아서 진주를 쥐고 있어봤자 화이트펄 쿠키도 이걸 원하진 않았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돌아오라고 했잖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상단의 VIC인 크랩 가문과 내가 연결해주지.
거기와 거래를 터보게.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이보게, 난 반죽소까지 장사꾼이라고. 비싼 물건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네. 내게 진주를 팔고 자네는 가문을 구하게. 오이스터 가문이 드높아지면 다시 진주를 사가면 되지 않나? 아직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내 대답은 전복맛 쿠키님,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바다에 나가긴 좀... 다들 망설이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저건 진주? 엄청나게 맑고 티 하나 없어. 도대체 얼마짜리야? 다들 보이나? 이게 바로 저 바다의 보석인어가 가진 보석이다. 보석인어의 보석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보석이 보석인어에게 저 바다에 있다. 저렇게 큰 보석이 있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어? 평생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보석인어의 보석만 가질 수 있다면. 다들 마음을 굳혔나? 출항은 바로 오늘이다! 우와! 가자! 바다로! 보석인어와 신비어종, 바다의 모든 것 남김없이 쓸어오자! 크랩 가문과 이야기가 잘 돼서 다행이군. 다른 가문들도 다시 상대를 해주기 시작했어. 이건 출항하는 백고동 소리잖아? 가자, 해산물 쿠키들이여! 이 진주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는 바다로! 전복맛 쿠키가 다시 바다를... 이렇게 금방? 안 돼! 화이트펄 쿠키! 부상자는 더 없나? 침략으로 입은 피해를 보고하라. 거의 없어. 무사히 막아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달이 완전히 가려졌어. 대월식의 시작이야. 바다 이슬을 먹으면 풀더라. 이리로. 힘이 약해진 게 느껴져. 큰일이네. 나도. 내 비늘 색이 좀 죽은 것 같지 않아? 힘이랑 색도 빠져나가는 것 같아. 월식이 끝날 때까진 이럴 거야. 크림슨 코랄 쿠키는 어때? 너희에게까지 완전히 숨길 필요는 없지. 이전 월식보다도 무리가 가는 편이구나. 대월식이니까 아가미 딱 몸에 붙이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야. 서둘러 정비를 마무리하자. 무사히 지나야 할 텐데 걱정이네. 그러고 보니 화이트펄 쿠키는? 물거품의 약속이 지나고 월식이 시작됐구나. 보석 인어들이 쿠키들을 물리치는 동안 뒤에서 지켜봐야만 했어. 너무 답답해. 방금 흔들림이... 뭐지? 우와, 위를 봐! 밝아졌다! 하얀 빛이 다가오고 있어! 월식이 끝났나 봐! 달님도 바다님이 그리워서 빨리 돌아오신 거야! 뭐? 월식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이 불길하고 무거운 소리는 뭐지? 올라가자! 달님을 맞이하러 가자! 잠깐만 얘들아! 위로 올라가지 마!
아가씨, 괜찮으세요? 프리 해파리맛 쿠키, 난 괜찮아. 또 습격인가봐. 보석 인어들한테 가야겠어. 크림슨 코랄 쿠키님! 인어의 회랑이 무너졌어요! 젤리산호 광장 파편에 인어들이 다쳤습니다! 빛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공격이! 이렇게 바로 다시 쳐들어올 줄은... 무태꽃들 정말 끈질기잖아! 크림슨 코랄 쿠키! 화이트펄 쿠키, 다친 데는 없어? 어디 보자. 괜찮니? 난 괜찮아. 정말이라니까. 자, 모두들 잘 들어라. 글라스 마린 쿠키, 해초로 파편을 들어올려 인어들을 구해. 골드 시트린 쿠키는 금빛 파도로 적들을 교란하고, 미스틱 오팔 쿠키는 안개를 일으켜 왕국을 최대한 가려. 응. 이번 전투는 이전과 다르다. 월식이라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줘. 크림슨 코랄 쿠키는 어디로 가? 난 티어 크라운 정예병들을 이끌고 올라간다. 해마 군단 위로 진격하라! 혼자서는 위험해.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화이트펄 쿠키. 내게 아직 전장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지금은 바다가 위험하잖아. 나도 싸울 수 있어. 아니, 넌 싸울 수 없는 인어들을 데리고 바다의 보조개로 대피해.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 뭐? 하지만... 내 말 들어. 우리가 너와 왕국을 지킬 거야. 약속할게, 화이트펄 쿠키. 내 동생. 막내야, 크림슨 코랄 쿠키 말대로 해. 응? 위험하니까 꼭 프릴 해파리맛 쿠키와 같이 있고. 그래, 얼른 끝내고 우리도 갈게. 알았지? 보석 잃어드려! 티어 크라운을 지키는 그대들의 임무를 다하라! 아가씨, 우리도 얼른 가요. 빨리요. 자, 여긴 안전해.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 알겠지? 네, 화이트펄 쿠키님. 휴, 다들 괜찮을까? 우리가 너와 왕국을 지킬 거야. 왜 난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 나도 어엿한 보석 인어인데 답답해. 파도가 일렁이고 있어. 그러고 보니 바다 요정의 눈물은 괜찮을까? 어떤지 보러 가야겠어. 아가씨, 나가시면 안 돼요. 잠깐 성소에 다녀올게. 별로 안 머니까. 너무 위험해요. 무태 쿠키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바다 요정의 눈물이 어떻게 되면 큰일이잖아. 크림슨 코랄 쿠키나 다른 보석 인어들이 신경 쓰실 거예요. 아가씨는 여기서 안전하게. 나도 보석 인어야. 나도 바다 요정의 눈물을 지켜야 한다고. 저 멀리 전투 소리. 마음이 급해. 정말 잠깐 다녀올게. 응? 정말 안 돼요. 다른 보석 인어님들처럼 힘이 있으신 것도 아니면서. 뭐? 아니, 제 말은 아직... 그러니 걱정이 된다는... 내게는 내 고민과 걱정을 다 털어놨었는데 내 마음을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였어. 결국 너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약하고 걱정만 끼치는 보석 인어답지 않은 화이트펄 쿠키. 아가씨,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월식이 지나면 네 말대로 난 능력도 없고 보석 인어도 아닐 텐데 왜 내 걱정을 해?
그냥 지금부터 날 내버려둬. 그게 네가 더 편할 테니까. 어디 가세요? 돌아오세요, 아가씨! 아가씨! 하, 프릴 해파리맛 쿠키도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나도 꿈꾸던 내 모습과 달라서 잔뜩 속상한데. 바다 요정의 눈물이다. 바다님, 힘이 불안정해. 월식과 전쟁 때문이겠지. 바다님, 괜찮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지금이라면... 힘이 느껴져. 벌써 두 발 달린 쿠키가 여기까지. 보석이 너잖아. 잡아서 전복맛 쿠키님께 바치면 좋아하시겠군. 아가씨! 프릴 해파리맛 쿠키? 오호, 이 녀석도 신비어종이잖아. 내 수조에 넣어둬야겠어. 프릴 해파리맛 쿠키,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날 찾아오다니. 어머, 아가씨, 그런 얼굴 마세요. 저는 아가씨의 제일 친한 친구기도 하잖아요. 얼른 이 쿠키를 해치우고 돌아가요. 흥! 고작 물고기 따위에게. 휴, 다행이야. 아가씨 소매가 속상해라. 조금 긁힌 것뿐인걸. 얼른 가자. 이거라도. 아가씨, 위험해요. 프릴 해파리맛 쿠키. 안돼, 프릴 해파리맛 쿠키, 나 때문에. 아가씨,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난 괜찮아. 하지만 네가, 저 쿠키가 던진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널 무사하셔서 다행. 어떡해, 나 때문에 네가 많이 아프지? 울지 마세요, 아가씨. 예쁜 눈물이 아까워라. 프릴 해파리맛 쿠키, 눈을 떠. 얼른 돌아가서 치료하자, 응? 이곳에 아가씨를 혼자 남겨두는 게 걱정이에요. 아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응? 일어나봐. 네 부드러운 몸이 굳어가.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셨죠? 전 보석도 없고 인어도 아니니 아가씨 말대로 아가씨의 마음을 모를지도 몰라요. 프릴 해파리맛 쿠키, 더 말하지 마. 상처가 너무 커. 하지만 제가 아닌 건 아가씨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결을 따라 부유하듯 여행하는 삶도 좋았지만 아가씨를 만나 이곳에 내려앉아 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멀리 떠나는 것 같잖아. 나의 작은 진주 아가씨, 울음을 그치세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젤리 해파리는 영원히 산답니다. 곧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가씨와 함께 함께 파리네 파리맛 쿠키! 파리네 파리맛 쿠키! 안돼! 파리네 파리맛 쿠키! 공격 소리가 더 가까워져. 위로 올라가자. 프리레 파리마 쿠키가 돌아올 바다를 지키겠어. 수면이 가까워졌어. 다들 근처에 있을 텐데. 오,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저기 진주 인어다. 모두 공격해! 놓치지 마라! 저 인어를 잡으면 네 녀석들도 이 진주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 저건... 내 진주? 뭘 그리 멍하게 보는 거지? 이 진주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 거냐? 정말 내 진주잖아. 난 그걸 단 한 쿠키에게만 줬는데... 그 고매하고 우유부단한 로드 오이스터 덕분에 이걸 가질 수 있었지. 어두운 바다에서 바래지 않는 빛 덕분에 여기까지 손쉽게 왔지. 과연 오석인호의 귀한 진주. 하지만 이걸론 부족해. 너 내놓아라. 전부 다! 저기 도망간다! 쫓아라! 겨우 따돌렸어. 이제 어디로? 화이트펄 쿠키! 로드 오이스터? 하,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위험하니 나와 함께 가요. 이건 놔! 화이트펄 쿠키! 로드 오이스터, 내게 준 진주는 어딨어? 그건... 네가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쿠키에게 내 진주를 준 게 맞구나. 화이트펄 쿠키, 그게... 시끄러워!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물 껴라. 저 쿠키를 휘감아버려. 화이트펄 쿠키. 숨이. 어째서 그는 배신자인데 난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분해. 로드 오이스터. 화이트펄 쿠키. 당신 눈에 눈물. 진주가. 아무 말도 않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널 보고 싶지 않아. 화이트펄 쿠키. 그럼 당신을 데리고 여길 벗어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 바다는... 아니, 난 여길 떠나지 않아. 여기가 내 왕국인걸. 당신이 위험해요. 전쟁이 한창입니다. 당신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요. 다치더라도, 그리고 설령 여기서 모든 게 끝나더라도 내 운명은 이곳 디어크라운과 함께 할 거야. 화이트펄 쿠키, 나의 아름다운 탈, 제발. 안녕, 나의 바다였던 이어. 이제 우리 모두
바다와 달의 꿈에서 깨어날 때네. 잠깐만요, 화이트펄 쿠키! 우리의 방향이 겹쳤던 찰나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겠지. 무태 쿠키여.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다음에 진주를 되찾아 바다로 돌아오면 절대 당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내가... 다음이란 건 없어. 달은 그의 바다에서 저버렸으니. 화이트펄 쿠키, 내가 무슨 짓을... 화이트펄 쿠키! 안 돼! 여긴 어디지? 다시 내 손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전복맛 쿠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힘이 빠졌을 때 포획해. 화이트펄 쿠키! 크림슨 코랄 쿠키? 너 괜찮니? 크림슨 코랄 쿠키! 상처 투성이잖아. 어리석은 무태 쿠키여, 내 동생을 잡아가려면 나부터 끝내야 할 거다. 제발로! 아니, 제 꼬리로 걸어들어온 꼴 좀 보라지. 기회다, 둘 다 잡아버려. 화이트펄 쿠키, 내 뒤로 와. 신호를 주면 돌아보지 말고 곧장 반대로 헤엄쳐가. 아니, 싫어. 너는 도망가지 않겠어. 화이트펄 쿠키, 정말 이 순간에도 말을 안 듣는구나. 보석 인어들의 막내답지? 그렇군. 보석 인어의 막내. 그게 바로 너지. 그러니 가라고 하지 말아줘. 나도 함께 싸울래. 그래. 서로의 등을 대고 저 쿠키들을 마지막까지 상대하자. 눈물 나는군. 둘의 우애는 박물관에 길이 남겨주마. 하지만 보석 인어는 다섯인걸? 크림슨 코랄 쿠키, 먼저 가면 어떡해. 화이트펄 쿠키 일이라면 나도 마음이 급하다고. 인어가 다섯이나? 대월식으로 힘도 못 쓰고 크게 다친 인어가 넷. 비교적 멀쩡하지만 너무 약한 인어 하나. 식은 젤리 먹기야. 우리의 끝은 예언하지 않아도 다들 예감하고 있겠지만. 디어 크라운의 보석 인어들은 헤어지지 않는다고. 다들 눈물이 날 것 같아. 보석 인어들이여, 창을 높이 들고 디어 크라운과 스스로의 명예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그물 안으로 들어오겠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안 돼! 다들 조금만 더 버텨! 겨우 여기까지 해치웠지만 다음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모두들 이미 너무 많이 다쳤어. 달님께 감사라도 해야겠군. 대월식 덕분에 손쉽게 됐으. 자, 인어들아,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안 돼, 이대로 가다간. 제발 누구라도. 바닷님. 하늘을 덮은 어둠. 고요.
고요한 바다를 헤집는 칼날의 피, 작은 달의 기도와 눈물. 때가 되었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나의 달이요. 내가 그대에게로 가겠어요. 저 탑은 도대체 뭐야? 저 탑 때문에 풍랑이... 배가 부서졌어! 몸이 눅눅해져! 살려줘! 다시 파도가 몰려온다! 으악! 바다님이 순식간에 만들며 솟아오른 탑. 저 큰 나무고래들도 힘없이 부서져 내릴 뿐이야. 보고 있으면 온몸이 계속 떨려. 내가 본 바다 중에서 가장 강렬해. 가장 거침없고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것처럼.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이게 바다님의 힘. 이게 바다님의 사랑. 나도 바다님처럼, 어쩌면 바다님처럼. 이럴 때가 아니야. 이 팀에 빨리 다른 보석 인어들을 찾아서. 아빠, 이 폭발은 뭐지? 저기도 희귀 어종이 있다! 작사를 이리 줘! 살려줘! 지느러미가 걸렸어! 다들 돛을 꽉 붙잡아! 물 위로 올라오거나 떠내려온 인어들과 신비 어종을 놓치지 말고 잡아! 목숨을 걸고 모두 낚아버리자! 육지로 갖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부자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 소리는 또 배가 몰려들고 있어? 어이! 여기야! 여기! 대포를, 작사를, 무기를 더 달라고! 이 바다는 우리 거야! 쿠키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다를 누리고 끝없이 공격하겠구나. 이 바다에 그 무엇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저기 흰빛 보석이 이러다! 이봐! 작사를 가져와! 내가 던지겠다! 방금 뭐지? 저 보석 인어의 눈이 까맣게 물든 것 같았는데 놓쳤잖아! 이봐! 빨리 작살과 포탈을 쏴! 괴로워. 숨이 안 쉬어져. 화이트펄 쿠키! 꿈은 깨졌고 곧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달빛은 어둠에 이지러졌고. 화이트펄 쿠키, 나의 아름다운 달.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는구나.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쳐. 내 분노, 허망함, 배신감, 그리고 나의 욕망. 강해지면 이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걸 뒤덮는 커다란 파도가 되면. 바다님, 바다 요정의 눈물 흔들리고 있어. 물거품의 약속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껍데기 속 하얗게 반짝이는 작은 달. 달빛이 없을 때에야 밝게 빛나리라. 그때 바다님이 하신 말은 어쩌면. 바다에는 그 어떤 빛도 들지 않고 내 마음도 그저 캄캄할 뿐이니.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발 바다님, 조금 더, 조금만 더. 야! 또 쿠키야. 매번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쫓아오는구나. 어리석고 참 비열하고 가증스러워.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 이상은. 힘이 흘러들어와. 어리석은 화이트펄 쿠키, 어리석은 하얀 진주 아가씨, 뭘 믿은 거니? 아무도 믿지 마.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강한 힘. 강한 힘은 오직 분노와 증오에서 나온다네. 나의 힘은, 그래, 나의 힘은 이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는 어둠. 모든 감정을 바다에 집어넣어 휘저으렴. 깊고 거친 소용돌이 안으로 전부 빨려들어간단다. 물 껴라. 칼날처럼 저 커다란 배를 반으로 가르고 와르르 쏟아지는 쿠키들을 한입에 삼켜버리자. 내 분노가 메마릴 일 없도록. 야! 머리가, 머리가 너무 아파. 전복맛 쿠키님, 왜 조용할까요? 어뢰와 작사를 그만큼 퍼부었는데. 금방 위로 떠오를 거다. 기다려라.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불길해. 이게 무슨 소리지? 뭐지? 하늘을 봐! 어두워지고 있어! 폭풍우! 폭풍우가 또 몰려온다! 방금 물 밑에 뭔가 있었어! 어? 그 하얀 보석이라인가?
아니, 하얗지 않았어요. 그건 새까만...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 저게 뭐야? 비바람이다. 경랑이 몰아친다. 같이 부서졌어. 배가... 다들 진정해. 폭풍우는 견디면 지나갈 거야. 무슨 소리? 바다신이다! 바다신이야! 바다신이 노했어! 아니, 그런 건 없... 아! 괴물! 바다 괴물이야! 너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흰 진주의 인어가... 대열을 정비해! 도망치지 마라! 인어는 저가 타락뿐! 포탄과 작사를 모조리 쏟아부으면 이긴다! 이긴다고? 너희가 감히? 어리석고 하찮은 쿠키들아! 너희들의 부스러기 하나도 멋대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안돼! 내 보석! 내 신비어종들이! 안돼! 이제 좀 조용하구나. 시끄럽게 비명을 지르던 쿠키들이 모두 사라졌어. 작살 소리도, 포탄 소리도, 배에 삐걱대는 소리도 모두 없어. 모두 내가 없앴어. 내가 영원히 조용하게 했지. 온몸에 힘이 넘쳐흘러. 드디어 모든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아. 자, 보고 있니? 이제 이 바다는 나의 검은 바다야. 어떤 쿠키라도 그 작고 달콤한 발을 여기 들이는 순간 쾅 하고 내가 산산조각 낼 거야. 크림슨 코랄 쿠키, 바다가 검게 물들었어. 왕국도 산산이 부서졌어. 바다 요정의 눈물도 안 보이고 엄청 강한 힘이 터져나왔나 봐. 화이트펄 쿠키일 거야. 왕국도 바다님의 흔적도 없는 곳에서 백성들이 살아갈 순 없다. 다른 바다로 떠나야 해. 크림슨 코랄 쿠키, 막내는? 화이트 펄 쿠키는? 그 애는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없어. 검은 바다 그 자체가 되었으니까. 화이트 펄 쿠키... 그 애는 잘할 거다. 가장 원하던 것을 얻었고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바다를 지켰으니까. 맞아. 이제 아무도 이 바다에 발도 못 들일걸?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바다가 불안정해서 위험해.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부상자들을 살피고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 아름다웠던 우리의 왕국은 내 안에서 영원하겠지.
너의 검은 바다가 계속되는 한. 하지만 앞으로 네가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잘 있거라, 화이트펄 쿠키. 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덕화사탕마 쿠키,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많은 걸 들을 수 있거든. 오랜 시간이 지난 소문의 진실도. 얼음 파도의 탑과 검은 바다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을 줄은 몰랐어. 바다는 아주 크고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니까 높고 빛나는 얼음 파도의 탑에 깃든 마음도 저 깊은 바다 아래까지 전해졌던 게 아닐까? 맞아! 저쪽에 작은 지느러미 짓이 이쪽에 큰 파도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야. 지금 블랙펄 쿠키는 어떤 마음일까? 바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는 법이지. 하지만 어쩌면 기뻤을지도 몰라. 기뻤다고? 응! 간절히 원한 걸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그럼 얼음 파도의 탑 꼭대기에서 달빛을 향해 뻗은 그림도 언젠가 기쁨으로 변할 날이 올까? 바다 요정 쿠키. 샤베 쌍어마 쿠키, 여기로 올라오려고? 응! 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겁거든. 고래 위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 좋아, 내 바카수영 고래도 반가워할 거야. 맞아,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정말 아름답지? 날이 맑아서 바다가 반짝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저기 멀리 얼음 파도의 탑과 검은 바다가 말이야. 내 발을 들였구나. 즐거워라. 이번엔 어떻게 부술까? 꽤 큰 배잖아. 가지고 놀기 좋겠어. 머리부터 들어 올려볼까? 자. 무서워. 이 바다에 들어온 쿠키는 모두 죽는다는데. 그래도 스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 없잖나. 뱃머리에 흰 조각상 하나 단다고 괜찮을 리가 있겠어? 주도 같이 갖고 가야 한다고 하셔서 가지고 왔잖나. 다를 게 있나? 이 작은 보석이 뭘 한다고. 신기하긴 하군.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래지도 않은 게 빛이 밝고 깨끗해. 누가 준 진주라는 소문이 맞는 모양이지? 그래, 그 하얀 보석이라가 좋. 이 빛은 뭐지? 어두운 바다에 달빛? 아니, 아니야. 이 빛은... 더 이상 울지 않는 이 너의 눈물? 누가? 누구야? 아, 머리가
머리가 아파. 당신이 나의 달입니다. 네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 이걸 가지고 나를 만나러 돌아와줘. 이 목소리, 이 기억은... 그래, 희미하게 떠오르는군. 오래전 나만을 비추던 바다가 있었지. 하지만 그 바다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